이전 에피소드에서 WSKS를 통해서 우리가 접속하는 과정을 봤었죠. 자,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자바스크립트 환경입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둘다 비슷합니다. 먼저 신분증을 발급하는 것은 서버가 하는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서버가 하고 있고, 그리고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도 서버가 하는 역할이죠. 이게 서버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신분증을 제시하는 고객이 WSKS이 아니라 이번에는 자바스크립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브라우저라는 거죠. 브라우저로 신분증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신분증을 발급하는 과정도 우리가 조금 전에는 좀 단순무식하게 IX 환경에서 그냥 IX에서 신분증을 발급받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는 좀 품위 있게 발급받습니다. 어디서 발급받느냐 하니까 컨트롤러 파일에서 신분증을 발급을 해요. 근데 물론 컨트롤러 파일일 수도 있고 나중에 우리 실제 프로젝트 할 때는 라이브 모듈 해서 발급을 받아서 이용을 할 거예요. 지금 당장 일단 컨트롤러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컨트롤러가 발급을 받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템플릿을 말하는 겁니다. 템플릿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죠? 이 템플릿이 누가 전달됐나요?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죠? 클라이언트는 서브로부터 토큰을 전달받았어. 그죠? 브라우저죠. 브라우저가 이것을 다시 나중에 서브에 접속할 때 제시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가 이제 서브가 하는 역할.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토큰을 전달받은 다음에 다시 서브에게 제시하는 거. 좀 전에가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조금 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IX 환경이 또 서브잖아요, 이게. IX가 서브죠. 서브에서 발급받아서 터미널을 통해서, 이건 터미널이었잖아요. 터미널 통해서 서브에게 전달을 하고, 그런 다음에 서브에서 확인을 했었죠. 그것을 이런 환경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토큰을 만들고 발급하는 것은 컨트롤러에서 하도록 구성을 합니다. 컨트롤러, 페이지 컨트롤러에다가 인덱스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덱스 HTML과 연결되겠죠. 그죠? 인덱스에서 이렇게 generate auth token을 만들어내죠. generate auth token 보면은 이렇게 피닉스 토큰 사인. 우리 좀 전에 IX 환경에서 봤던 내용과 동일한 겁니다. IX 환경에서 어떻게 했나요? 이렇게 보다시피 피닉스 토큰 사인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뭔가 패라미터를 전달했죠. 패라미터가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떤 회사의 출입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이름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등등을 제시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출입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일련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예요. 그죠? 이 각각의 정보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이따가. 그래서 이름이다. 일. 맨 마지막에 있는 일, 여기 이름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경우에도 먼저 이 서버 측, 서버의 페이지 컨트롤러에서 똑같이 피닉스 토큰 사인이라는 펑션을 호출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아규먼트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key iteration, key length, digest, signed at 있고 뭐 context, salt, 데이터 옵션 요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 이네 가지의 역할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나중에 한번 보죠.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보시면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SHA-256이 나와요. SHA-256이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 암호화 알고리즘. 그죠?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를 이용한 암호화라기보다는 암호화도 들어가긴 들어가죠. 암호화도 들어가고 전자서명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요 32라고 되어 있는 것은 데이터의 크기고, 다음에 밑에 시스템 타임 세컨드라는 말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유효기간입니다. 보통 출입증도 유효기간 있잖아요. 발급된 시점부터 얼마 동안 유효한지. 그러니까 서버가 발급한 토큰의 유효 기간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발급되는 시점부터 그죠? 그래서 시간을 결정하는 거 이런 것이 옵션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이 부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솔트 소금이라는 뜻이죠. 소금이라는 것도 있고 컨텍스트도 있어요. 등등을 넣어서 서명을 합니다. 이게 신분증을 만들어내는 과정 펑션이에요. 신분증을 만들어내면은 나중에 이 신분증을 파기는 어디서 합니까? 발급도 서브에서 하고 확인도 서브에서 해요. 근데 확인하는 곳은 auth socket ex 여기서 하죠. 여기서 보다시피 verify 펑션 해서 verify 펑션 돌아서 보시면 이번에는 pinx token verify 돼 있잖아요. verify 펑션도 보시면 아규먼트가 비슷해요. 비슷하고 user id 그죠? 다음에 secret
네임스페이스 토큰 요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여기에 시크릿이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암호화 알고리즘, 여러분들 암호화 알고리즘 공부하셨나요? 우리가 중급 2년차, 중급 3년차에서 암호화 알고리즘 과정이 있었죠. 그죠? 혹시라도 안 보신 분들은 암호화 알고리즘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합니다. 적어놓을까요? 그러니까 중급 3년차에 들어가 보시면은 중급 3년차인지 4년차인지 중요한 3 혹은 4년차의 암호화, 인크립션, 그리고 OR 크립토 뭐 알고리즘. 자,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주제가 뭐냐니까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 뭐 블록 좀 비트코인 같은 블록체인 기술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자 시그너처라든지 이런 등등의 개념들을 그때 설명을 좀 드렸더랬어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짧아요. 한 두세 시간만 투자하면 다 이해 보고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해서 그 내용들이 여기 그대로 적용됩니다. 베로파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저 아이디 만약 처음에 99, 여기 어떤 의미인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쭉 설명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리턴 되는 값이 뭔지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맥스, 요거는 좀 전에 말했던 유효기간, 그죠? 유효기간이 8600, 86400초 혹은 86400ms 등등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좀 전에 봤던 것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좀 전에 사인, 피닉스 토큰 사인 펑션에 있던 그 옵션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요 베리피케이션을 만약에 유저 아이디가 99다, 그리고 시크릿이 이러하다, 네임스페이스가 이러하다, 토큰이 이러하다라고 했을 때요 베리피케이션을 돌리게 되면은 리턴 되는 값은 뭐예요? 유저 아이디 값. 요게 리턴 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유저 아이디 값으로 좀 전에 줬던 게 뭐냐니까 이거 어디 갔나? 보시면은 피닉스 토큰 사인에서 제일 마지막에 1로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요게 유저 아이디 부분입니다. 그죠? 지금 여기서 예제에서는 99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99. 그죠? 자, 해서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기도 하고 좀 반드시 알아둬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스 소켓에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게 오스 소켓 이 부분이죠. 여기서 베리피케이션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참여하는 파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컨트롤러는 받고 이 컨트롤러가 그러면 클라이언트에게 이 토큰을 전달하는 방식이 뭐냐? 그게 바로 뷰 템플릿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서 다시 지워버리고 인덱스 HTML EX 보시면은 인덱스 HTML EX에 이렇게 스크립트에서 윈도우 오스 토큰 이 파일은 지금 누가 만든 거예요? 이 파일은 서버가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파일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서버가 요것을 먼저 여기에 이 부분 스크립트 윈도우스 토큰에서 어자인 되는 부분을 업로드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 어자인을 누가 주느냐는 거죠. 어자인을 주는 게 바로 서버잖아요. 그죠? 서버가 오스 토큰이라고 하는 여기다가 뭔가 값을 담아서 보내주는 거죠. 이 값을 어디서 담았나요? 페이지 컨트롤러에서 담았잖아요. 페이지 컨트롤러의 어자인 토큰에서 담았죠.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그러면은 클라이언트는 이 서버가 전달해준 이 어자인즈로부터 오스 토큰을 추출할 수가 있죠. 이거 추출한 방식 확인은 바로 할 수가 있죠. 어떻게 확인하느냐니까 여기서 지금 헬로 소켓 들어와 있잖아요. 리로드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게 윈도우 오스 토큰. 지금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겁니다. 이 전달받은 것을 클라이언트가 이제 다시 이 클라이언트가 전달받은 것을 다시 누구에게 전달하느냐니까 서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 전달하는 것이 바로 소켓 JS 하는 역할이죠. 소켓 JS 보시면은 new 소켓에서 토큰 윈도우 소스 토큰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다시 한번 그림을 정리해 볼까요? 그럼 제일 먼저 컨트롤러가 이 흐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컨트롤러가 만들죠. 컨트롤러가 토큰을 만들고 이 토큰을
조컨 속에 어자인즈에 다음에 토큰으로 해서 전달하죠. 어디를 통해 전달하냐니까 바로 뷰 템플릿입니다. 뷰. 뷰. 다른 말로 템플릿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에 전달하고 이 클라이언트는 다시 소켓 JS 파일이죠. 소켓 JS 파일을 통해서 서버에게 전달을 하죠. 그죠? 소켓 JS 파일에서 토큰으로서 서버에게 전달하고 그럼 서버는 얘를 받아서 어디서 받나요? 소켓 JS의 토큰을 요만큼 요게 요만큼이 지금 클라이언트 역할입니다. 전달받는 것이 OS 소켓 EX에서 요걸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만드는 것, EX 만들고 그죠? 요거를 전달하는 것은 막 여기서 클라이언트에게 서버가 전달하고 그리고 다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면 그 제시한 것을 확인하는 것. 여기 신분증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기 신분증 제시. 신분증 제시. 자, 여기서 컨트롤러 신분증 발급이죠. 발급이고 다음에 요 신분증 전달을 발급된 것을 전달한 겁니다. 발급된 신분 출입 신분증입니다. 신분증 전달하고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신분증 제시하고 그리고 서버는 신분증 확인하고 서버는 신분증 확인하고 요 과정입니다. 근데 지금 보다시피 요 신분증 전달하고 확인하고 하는 것이 큰 커넥션 오브젝트를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큰 어자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여기에 접속할 때마다 새로운 신분증을 본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SFMYNTY이고 끝에가 XBH0죠. 그죠? 만약에 요것을 다시 릴로드 해서 윈도우즈 토큰 하면은 앞에 부분은 비슷한데 뒷부분이 달라졌죠. 이번에 ZT4가 됐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릴로드 해볼까요? 릴로드해서 다시 보면은 마찬가지 이번에는 OHVA라고 바뀌었죠. 그럼 무슨 말이냐니까 접속할 때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할 때마다 항상 새로운 신분증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말은 클라이언트가 새로이 접속할 때마다 신분증을 서버가 새로 만들어서 새로 전달하고 클라이언트에 전달하고 클라이언트는 전달받은 신분증을 서버에게 제시한단 말이죠. 그죠? 회사와 차이점이 그겁니다. 회사에 출입할 때는 한번 신분증을 발급받으면 계속 쓰는 거잖아요. 그죠? 보통 회사 발급 신분증은 1년이고 발급은 뭐 1년 이상 사용이지만은 그렇지만 우리 여기 서버에서는 우리 시스템에서는 매 접속마다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하고 신분증 발급 및 제시 매 접속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0번 접속했으면 100번의 신분증 발급과 새로운 신분증이죠. 그리고 새로운 신분증을 제시하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셨나요? 되신 것도 같고 안 된 것도 같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은 뭐 같은 내용입니다. 피닉스 조인인데 이제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러한 이제 서버를 통해서 어떤 클라이언트 서버가 소켓이죠. 소켓을 통해서 오센티케이션을 진행을 하고 오센티케이션 부분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채널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근데 채널은 오스라이제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채널에서 오스라이제이션은 또 어떻게 하는지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